차마 소리내어 올 수도 없는 마음. 목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눈물을 꾹꾹 눌러 담는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승팔 할아버지. 그러나 아비를 잃은 어린 손녀들의 애달픔을 모른 척 할 수 없어 무거운 발걸음을 뗀다. 이제 상팔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끝나는 거죠. 차연이하고 할인이가 이달 이제 아빠 목까지 선산으로 향하는 가족들을 배웅하고 나니 서 있을 기운조차 없어 보이는 승팔 할아버지. 자식들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아 억지로 버텼지만 이제 더는 어쩔 수가 없으신 모양이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던 승팔 할아버지가 애써 기운을 차려 밖으로 나오셨다. 사람 기운 없다고 말 못하는 짐승들을 굶길 순 없어서다. 비를 쫄딱 맞으며 할아버지만 쳐다보는 개 한 마리. 목줄도 없이 빗속을 돌아다니는 걸 보니 이 집 식구는 아닌 모양인데 밥 먹을 시간 딱 맞춰서 찾아온 손님을 차마 모른 척 할 순 없으신가 보다.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근데 어떻게 먹는 데 와서 쳐다보는 데 안 주신 어때요? 이 짐승들 막 밥 먹는 거 보면은? 그렇지. 먹었어? 얘네 없으면은 적적하시겠죠? 아무래도 적적하지. 근데 얘네 밥 주다가 어머니 넘어지셨다면서요? 무섭 떨어져. 저녁 때면 몰려들거든 뭐. 팔에 감기고 이제 밥. 피었다고 다르죠. 맵진 않아.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죠. 애들 잘못했어. 며칠 뒤. 지난 며칠간 비가 잦더니 집 앞 텃밭에 은행이 제법 많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건 아직 개량 중이라 익었으니까 이제 떨어지지. 바람 불고 비 오고는 쉽게 떨어지고. 아직 밤 수확도 끝내지 못했는데 일감이 몰리게 생겼다. 자기들 중에 가을이 제일 바쁘세요? 그렇지. 밤 수확해 하고 오네. 저기 또 구기장까지 해놔서 그것까지 또 올라오. 어떻게 포기해요? 내 몸이 움직일 수 없으면 물러가. 밤이나 은행이나 꼬박 허리 숙이고 하는 일. 허리 통증이 심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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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아파서. 무거운 거 들으면 내가
엄청 무거운 걸 안 들어야 하는데. 아이고. 그 시간. 엄마! 엄마! 집에 도착한 막내딸 선영 씨. 엄마! 아이고, 예쁜 딸 왔네. 아유. 이쪽인가? 다른 쪽까지. 다른 쪽이 어디죠? 여긴가? 무릎파 위부터. 무릎파 위부터? 어.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아버지. 몰라? 병풍을 말하는 속도 그런 걸 미하고 싶겠다. 엄마, 그래도 아버지가 있어서 다행이지. 낮에 자지 말고. 응. 얼굴 보니까 좋으세요? 손은 나만큼 딱 많고. 딸 앞에선 늘 어리광쟁이 아기가 되신다. 좀 주시자. 좋아요. 체온 정상이세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영희 할머니가 목욕을 하는 날. 아이고, 나 죽었다. 안 죽었어. 안 죽어요. 안 죽어, 어머니. 괜찮아. 됐다. 응. 좀 기다리셔. 엄마, 오늘 뭐 하는 날인데? 목욕하는 날이야? 아이고, 얼마나 시원할까, 그치? 왜 이거야? 아파. 아파? 아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지, 엄마. 지금도 시원은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도 뜨신 걸 해야겠죠. 지금도 주셔? 큰일 났네. 그때는 막 뜨끈뜨끈하게 휘타 틀어야지 뭐, 어머니. 네, 안 아프게. 집까지 와주는 목욕차가 아니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부탁드립니다. 네. 엄마, 깨끗하게 하고 와요. 시원하게. 제일 고마운 노인복지 서비스 중 하나다. 그렇지 마요. 추울 때 여기 딱 살 것 같아. 잘하고 오세요. 그 전에 이거 목욕차에 있는 거 몰랐을 때는 요양보살랑 같이 그 목욕 집안에 있는 목욕 욕조까지 모시고 가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영희 할머니가 묵은 때를 벗는 시간. 승팔 할아버지의 손길이 바빠진다. 지금이 침 구며 침대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버거운 일. 승팔 할아버진 영희 할머니에게 졌던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예산의 예당 저수지 관리자로 일할 당시 죽을 고비를 넘겼던 할아버지. 애들 서울로 보내고 집사람 달려보내고 난 혼자 사택에서 그대로 잠만 자고 밥은 사 먹고 그러다가 거기서 단가스를 중독이 됐었다고. 그래서 서울까지 실려가서 가까스로 참 생명을 구했는데 그 정신 상태가 혼란이 오면은 나갔다가도 제 집을 못 찾아오고 심지어 소변 한번 보려고 해도 그걸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싸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여름은 돌아다니다 말르지만 겨울에는 말르지를 않잖아. 그래서 그대로 젖은 채 다니다가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구출이 돼서 집에 연락이 되고 해서 찾아 그때 사람이 무척 참 고생을 했어요. 애들 돌보랴, 또 내 건강 돌보랴, 어려웠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줬던 고마운 사람. 승팔 할아버지에게 영희 할머니는 그런 존재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선영 씨가 서둘러 친정에 온 건 승팔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였다. 아버지, 요즘도 허리 그렇게 많이 아프셔요? 아버지, 저번에 밤새느라고 근데 충남한 데라는데 무거운 걸 들으면 꼭 피가 나.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아유, 그거 뭐 다 줍지도 못하는데. 일단 아버지 몸이 건강해야지. 그래야지 엄마랑 둘이 오손도손 사시지. 허리가 아파 쩔쩔매시면서도 본인의 진료는 늘 제일 끝순위로 밀어놓곤 하는 승팔 할아버지. 더 마르셨나요? 예전보다? 마르죠. 다른 것보다 뭐 허리하고 그런 데 편찮으셔서? 그렇죠. 다른 데 또 더 편찮으신 건 없고요? 허리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허리 말고는? 허리인데 이제 지금 누워있는 게 발 같은 데가 좀 저리고.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안에 들어가서 좀 가볍게 좀 분리치료 좀 받고 침 놔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승팔 할아버지는 척추협착증으로 몇 년 전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침 좀 놔드릴게요. 아까 이쪽 무릎하고 발목, 허리 이렇게 많이 아프시다 그랬죠?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혹사시키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할머니를 앉혔다 눕혔다 반복하니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전에도 뭐 체격도 좋으시고 뭐 키도 크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몸이 좋으셨는데 지금 많이 마르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주머니 이제 병 수발하시면서 간호하시면서 이제 더 몸이 힘드신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솔직히 24시간을 한 분을 이렇게 수발하는 건 되게 힘들죠. 점점 살이 빠지고 허리가 굽는 아버지 모습이 속상한 선영 씨.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물리치료 좀 받고 그러셔요. 시간이 있어서. 왜? 다른 시간을 쪼개서라도 일단 몸을 저게 추스르셔야지. 그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또 엄마가 그렇게 밥 해주시고 그럴 때는 그래도 잘 드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렇게 되고 나서부터 차츰차츰 그 양도 줄더니 살도 좀 빠지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 보니까 아 나이 많이 정말 드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잠시 뒤 한결 가뿐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온 승팔 할아버지. 아이고 얘들 봐 일 냈네. 예? 여기서 봐. 또 샀어? 문자 전화했어 또. 아 또 일 쳤네. 뭐? 며칠 좀 잘 거지자 문자 깨 있어. 그? 개가 문자. 가뜩이나 할 일 많은 승팔 할아버지에게 그쵸. 일거리가 또 생겼다. 재단에 가면. 코표를 내야 어, 콧내시지 그러셨어요. 혼난다고 대낮에. 그래서 이걸 다 사놓으신 거예요? 그때 풀소가 거기도 번거롭잖아. 힘들다. 그래서 이거 한 대에 1,000원인데. 너저분한 부분만 깨끗이 잘라낸 후 문살 위에 새로 오린 종이를 떼어 붙이는 걸로 당장에 급한 불을 껐다. 안 찢어져도 다 벗겨내면서 다시 발라면 요새는
게을러져서 땜빵만 하고 이렇게 유리문으로 바꾸셨으면은 조금 편하셨을 텐데 왜 안 바꾸셨어요? 또 유리창 다르면 어울리지도 않고 한옥 맛도 안 나고 어렵게 어렵게 이뤄 놓으신 것 할아버지 조상들이 그 뭐라고 하든지 노력을 헛되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지하고 싶고 아내 영희 할머니 그리고 조상들의 숨결이 가득한 이 집. 승팔 할아버지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지키고 싶은 두 가지다. 그날 오후 장대까지 챙겨 텃밭 감남으로 나온 승팔 할아버지. 딸을 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아내 마음은 더할 것 같아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다. 네. 이거 30, 40년 됐을 거야. 근데 남들은 감나무가 있는데 없으니까 집사람이 욕심을 내고 그래서 집안 육촌 형님 한 분 있는데 접목을 잘해. 그래서 그 형님이 다 이거 접목해 준 거예요. 이 집사람이 그저 아이디어로 나무 다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럼 어머니 그 가을만 되면 감 따고 막 그러셨어요? 따지는 못하고 이제 내가 따주면 저녁에 둘이 깎아서 꽃감 몇백 개씩은 했었죠.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았던 곶감을 못 본 지도 벌써 5년째. 가을의 상징과도 같던 그때 그 모습이 오늘따라 새삼 그립고 아쉬워진다. 집사람이 좋아하는데 이거 주워갖고 감 땄어? 당신 주려고. 이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모양이다. 응. 좋아하는 거지? 자기. 신은 별로네요. 맛있어? 또 따줄게. 옛날에는 어머님이 홍시 같은 거 좋아하셨어요? 아유 아주 따달라고 졸러 쌌고 바빠 죽었는데 근데 그거 딸 새도 없었어. 바빠서 그러면 못 따잖아. 그럼 그대로 따라서 철퍽 깨져서 못 먹게 되고. 곶감은 다시 말리지 못해도 달달한 홍시를 나눠 먹는 기쁨만은 오래오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손자들 보고 싶어? 손자들 보고 싶으냐고. 보고 싶어. 손녀들은? 응? 손녀는? 손녀도 보고 싶어? 다들 온디야. 어머니, 손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누가 보고 싶으냐고, 손자. 광연이, 정연이, 수연이, 태연이. 다 보고 싶다.
누구 하나 그립지 않은 얼굴이 없으신가 보다. 기다림에 조바심이 커져갈 무렵 청양 시내에서 직장 생활 중인 큰아들 동명 씨가 인천에서 지내는 두 아들을 앞세워 찾아왔다. 언제 봐도 반갑고 귀한 손자들. 얼굴만 봐도 흐뭇한 웃음이 절로 나오시나 보다. 오늘은 끝났다. 네. 춥잖아, 너. 거기 괜찮아. 더워서. 광명이는. 어, 잘한다. 여기는? 청명. 여기는? 동명에. 아이고. 좀 이따 저녁 드셔야지, 인정? 할머니 추워요? 네, 매일 추워. 추워. 우리 손자들 볼게 너무 좋아. 아들은 별로 겁을 없구만. 아이고 참. 그럼. 손자들 오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춤추게 좋지. 머리 뜯기고 툭툭 부르기고. 기다리셨어요? 손주들 오는 거 기다리셨어요? 이제 자고 나더라고 손녀더라고. 어째고? 띠뿔. 예전보다는 지금 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계속 누워 계시고 같은 장면만 볼 거 아니에요? 계속 천장만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시간도 잘 안 가실 테고 전화를 더 잘 그러니까 자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전화 드리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뵈러 오는 거고. 잠시 뒤 둘째 아들 내 손녀들도 연달아 도착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얘들아.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자연이하고 아이 왔어. 할아버지. 예쁜 손녀딸을 만나. 할머니 이제 알아보세요. 49제 때와는 달리 오늘은 손녀들을 금방 알아보신다. 아빠는 바쁘신 것 같아요? 아빠, 네. 네. 바빠요. 네.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 못 온다니 섭섭하신 기색이 역력하다. 말할 수 없는 비밀에 승발 할아버지 마음도 작자 앞에 만진다. 다음 날 아침. 아유 오늘 날씨 엄청 흐리겠다. 아 목이 너무 쓰러. 야 태연이 수영이 빈집 가고 가요. 밤 담아올 봉지를 하나씩 챙기는 가족들. 여기다 가득 채워서 내려가야 돼. 니가 가져가서. 가자. 냅두네. 모처럼 내려온 김에 밤 수확이라도 도와드리자며 의기투합한 손주들. 이런 손주들을 앞세우고 걸으니 승팔 할아버진 걸음걸이마저 당당해 보인다. 오늘 식소리 많으니까 아주 든든하고 기분 좋고. 입구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바닥이 많네요. 바닥이 정말 많네요. 네, 많네요. 올해도 떨어진 밤에 반도 못 주운 채 수확을 끝내야 되려나 싶었는데 응원군처럼 힘을 보태주는 손주들 덕분에 큰 힘이 된다. 요령이 생기지 자꾸. 별로 와 저기. 어느 손자가 제일 잘 듣는데요? 아, 이 막내가 그렇게 잘 듣네. 아마 저 훈련 받는 데도 그 학과가 있었던가 봐. 할아버지 돕겠다고 휴일도 반납한 손주들이 그저 대견하기만 하신 모양이다. 밥을 찾게. 엄청 많이 주웠어.
네가 주신 건 네가 갖다 먹어. 이건 10kg? 10kg 안 되겠다. 이것도 많아요. 저 이거 회사 갖고 가서 동료들이랑 나눠 먹고 친구들이랑도 나눠 먹을게요. 미안해, 나눠 먹어. 네. 혼자 먹으면 배탈 나. 네. 나눠 먹을수록 좋아. 네. 좋죠, 이렇게 다 같이 가족들 다 같이 밤 춥고 그러는 게. 시간 자체가. 뭐 내년에도 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럼요. 매년. 매년 와야죠. 애인 살 때만 애인도 데리고 와. 애인이요? 같이 밥이고. 오늘 가족들이 주운 건 밤만이 아니라 오래 두고 기억할 가을날의 행복한 추억이다. 할머니 저 가요. 이제 가야 돼요, 할머니. 뭐 좀 벌써. 또 와요, 우리 금방. 또 올게, 할머니. 전화 드릴게. 조심해서 가. 아, 네. 알겠어, 할머니. 전화 드릴게. 전화 갈게요. 오늘은 조심해서 가란 인사까지 해주시는 걸 보니 영희 할머니도 손주들 방문에 힘이 많이 나셨던 것 같다. 엄마 올게요. 광현이 잘 가고. 네, 들어가세요. 운전 잘해요. 네, 광현이 광수. 차가난 대로 출발하고. 또 한동안은 쓸쓸하고 헛헛할 승팔 할아버지. 허전하지, 한참. 한참 허전하지. 자식들 떠난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돌아서질 못하신다. 잠시 뒤. 임동영 둘째 녀석. 임동명 큰애. 임나영 큰딸내. 지들 중에 누구 하나가 썼을 테지. 세 애들 이름서 막내는 안 올라 있고. 글씨를 처음 배우고 여기저기 아는 이름을 죄다 적고 다니며 뿌듯했을 어린 자식들 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히 산길을 오르는 승팔 할아버지. 이제 동경이 타계하네. 결혼식 때 결혼하고 여행 갔다 집에 왔을 때 그때가 마침 거죠. 승모길 가까웠던 것 같아. 그래서 기념식수 하나 하라고 해서 심은 거야. 이게. 이 나무를 심고 좋아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은근히 지나다니면서도 제가 표현 안 했지만 내가 심은 거다 하고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을 거다. 둘째 아들 생각에 무너질 것 같아 매일 이 길을 지나다니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쳐다보지도 않았었다. 밤나무밭 바로 옆쪽에 마련한 둘째 아들의 묘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 가까이 두고도 한 번도 오지 못했었다. 잡혔던 놈이었어.
아저씨가 이렇게 착하고 좋지 않고 제 엄마하고는 내일 전화 붙들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얘기를 안고 있는 것이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어떻게 분간할 길이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면 이런 것이리라. 아픈 아내에겐 차마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없었다. 아직 너희 엄마한테 네 얘기를 못하고 있다. 언젠가는 알려야겠지만 아직도 못 알리고 있는 이 마음이 착잡하구나. 어떻게 참아 내 마음 앞에서 말을 못 듣고 있다. 둘째 아들에게 다녀온 오후. 날로 추워? 오늘따라 아내 모습이 더 애달프고 서글픈 승팔 할아버지. 오늘 낮에 한 번도 내 못 앉혔어. 낮에 못 앉혔다고. 매일 빨리 눕히라며 짜증을 부리던 영희 할머니도 오늘은 할아버지 기분을 읽기라도 하신 것처럼 말이 없으신데. 이 천상경이라고는 시를 쓴 건데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삼역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기슬 울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식구에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할머니. 한 번 더 읽을까? 응? 그죠. 그래요? 귀천 한 번 더 읽어달라 청하신 영희 할머니.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톱으로 손에 손을 잡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이고 젊은 시절부터 즐겨 읽었던 그 시구가 오늘따라 마음에 더 남으셨던 모양이다. 죽은 답은 다 얻어내야지. 아프다 면 죽음을 내야지. 가렵다면 굵어줘야지. 밥도 갖다 먹여줘야지. 고마우세요, 아버님한테? 차티야. 처음 기대했던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몸이라도 육신이라도 살아있을 불편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져가게 남은 여생을 이어가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함께 바깥으로 향하는 부자. 곰팡이 짓을 오래
잠깐만 이 녹슬어서 안 빠지네. 잠깐만. 문틀과 문짝을 연결한 돌조기가 녹슬면서 문짝이 꼼짝을 하지 않는다. 이거 문 언제 발랐는지 기억이 안 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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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너무 많이 썼다. 겨우 떼어낸 문짝을 수도가로 옮기는데 100년을 훌쩍 넘긴 문짝들. 구석구석까지 붙인 지 오래된 창호지를 떼어내고 새로 붙이려는 것. 꼭 찾으면 그대로 쭉쭉 잘 떨어져. 할머니를 간병하느라 그동안은 손도 못 대고 방치했었다. 매년 전부 이 문짝 전부 가을 되면 명절 전에 이거 추석 전에 항상 했어. 그저 청양 그 창호지 사러 가잖아요. 아, 집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창호지를 많이 사가냐고. 아버지 그걸 하지 말고 뭐지? 수세미 있잖아, 그 철수세미. 이렇게 하고 남은 거라 그걸로 해야지. 수세미 지금 내가 갖고는 어떻게 하라. 감내를 못해요. 갓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장사라. 이것도 날 쓴 대로 오지 말고 등으로. 칼 날로 긁으면 이 나무가 손상이 되잖아. 40짝인데 보니 내가 한 50년을 했을 때 아마. 몇 시간 거리인 예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때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직접 새 종이로 바꿔 붙이곤 했었다. 아휴, 그동안 힘들었어. 이거 언제 이거 뭐 문 40몇 자를 언제 다. 아이고 난 못해. 얼마 하지도 않고는 못한다 뒤로 빠진 아들 대신 승팔 할아버지만 끝까지 정성을 쏟으신다. 아버지, 아버지 선대 어른들께서 이 집을 짓고 유지를 시키고 온 건데 어떻게 없어요. 또 증축하고 뭘 못할 망정 현상 유지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이 하다 이제 손자가 했으면 싶죠. 이 집을 지키고 온전히 물려주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승팔 할아버지지만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던 젊은 시절엔 오래된 이 집이 또 장손의 책임이 부담이고 족쇄였던 때도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지만 외지에서의 직장 생활을 반대했던 부모님 때문에 취업조차 늦게야 가능했다. 아니, 아버지, 위부터 딱 붙이고 밑으로 내려야지. 예? 어. 위에 붙이고 일단 손을 붙이고. 점점 내려지시네 손이. 옛날 이거 금막 뚝딱뚝딱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연세 많이 되셨으니까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일인데 그냥 아직 감당이 안 돼요. 아, 그 이론을 하지 말고 네가 한번 해. 네. 아,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하지 마, 나 쉽게. 옆에서 잘못 오면 내가 그래. 그렇게 하지 마. 해봐, 보자. 두 개 넣으시오. 아버지, 껄끄러운 게 밑에? 네? 거기다 붙여. 아니, 껄끄러운데? 응, 껄끄러운데다 붙여. 승팔 할아버지는 자신이 느꼈던 부담을 자식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저거 세워놓고. 아, 바람 불었다. 붙어버리네. 큰일 났고. 밑에 붙어야지. 아유, 또 찢어졌네. 아, 이런 거 안 한다니까 나는. 또 찢어졌네. 아, 미치겠네. 아우, 나 못하겠는데. 해봐. 아, 자꾸 찢어졌어. 찢어지면 다시. 지금부터 그러면 다 잘할 거 아니야. 해보면
요령이 생기고. 아이고, 울어 자꾸. 불러붙이 했어. 아, 됐다. 아, 여기 또 오네. 참 이게 힘들구나. 볼 때는 쉬운 줄 알았는데.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키우려 한 것이 오히려 부자 사이를 멀어지게 했었다. 아, 집에서 잘 나면 해야지 어떻게 두고 시켜. 돈이나 팡팡 쓰고 사람 사다 할 수도 있지만 운적 이런 건 솔직히 네. 이제 제가 다 해야죠. 말로는 뭐 안 한다고 그러지만은 닥치면 다 하게 되겠죠. 어련히 알아서 할까 하고서는. 근데 제가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여기 부모님 속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아버님도 솔직히 속마음은 그렇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가 큰아들인데 제가 잘 해야죠. 속 깊은 대화라곤 해본 적이 없었던 부자. 서로가 불편하고 답답하기만 했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속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야 비로소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 됐어. 살살 달려가네. 이 문짝이 비틀어졌어 이게. 아, 기분이 좋지. 뭐. 괴로움했었는데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그동안 100년 이상을 그렇게 또 이어왔고 앞으로 또 100년이라도 또 그렇게 나가야 부자의 첫 합작품. 언젠가는 부자 유친 역시 완성되기를. 다음 날. 엄마 인상 쓰지 말고. 아이고 눈썹 이상해지네 그럼. 엄마 살결은 되게 좋은데 눈썹이 하나 또. 아이 인상 쓰면 안 돼요. 잠깐만 엄마 잠깐만. 아 이쁘네. 아 이쁘네. 됐다. 아, 아버지 엄마 옷 좀 입히고. 그래. 그대로. 화장했구려 이쁘게. 오랜만에 보세요 이런 네, 얼굴. 그럼 얼마 만에 보세요? 몇 살 있지? 셋.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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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몇 년 만에 곱게 화장을 한 아내에게 외출복을 챙겨 입힌 할아버지. 산책 조금만 해. 산책 풀구경도 하고 배가 노랗게 익었어. 아 이쁘네. 엄마 고개 좀 들어봐요. 더 늦기 전 아내에게 가을 들녘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우리 엄마는 제 기억에는 화장 안 한 얼굴을 본 적 안 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도 눈만 뜨면 새벽 12시 맞아. 화장복 시도 때도 없이 화장했었어. 병원에서 1시에도 하고 2시에도 너무 추하게 먹이실 때 옷이라 서렀지. 더 좋네. 더 이쁘네. 엄마. 엄마? 내가 오늘 엄마랑 아빠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예쁘게 액자 만들어서 걸어놓으려고 나왔거든. 사진 한 장만 찍자 예쁘게 엄마. 아 모자를 이렇게 할까? 봐봐 엄마. 아이고 예뻐라. 엄마 나 좀 보세요. 아 예쁘다 웃어봐. 아버지 저 좀 보세요. 더 늦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을 남겨놓고 싶었던 선영 씨. 와.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오늘 아낌없이 발휘한다. 아, 날도 추운데 혼났어 사진 찍는데. 더 건강해갖고 더 오래 삽시다.
어? 이 좋은 세상 더 좀 살아야지. 어렵다 소리 한마디 안고 묵묵히 살아온 게 고맙지. 고맙고 말고. 희망에 부푼 봄날 같고 뜨거운 여름 같았던 젊음을 지나 어느덧 찬란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가을의 끝자락에 함께 선 부부. 슬프다 피하거나 괴롭다 돌아서지 않고 인생의 남은 날도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살아낼 것이다.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회사의 모든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뭐 채워주고는 사람이지. 또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 또 내가 또 채워주고 상호 점점 그 나이 먹으니까 그런 게 새록새록 더 고마웠다는 뭐가 생각이 나더라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역지사지하고 서로 사랑하면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나중에 우리 죽고 다시 태어나면 우리 또 만나서 결혼할까 하지 말을까? 결혼할까? 가야지. 응? 가야지. 예술 쳐? 응? 아이고 고마워. 그렇지. 우리 결혼할 때 나 직장도 없고 군대가 있는 놈하고 그 난탈털이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와서 애들 다 이쁘게 놔주고 응? 부모들 잘 받들고 애들 잘 키워주고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도 당신 안 버릴 거예요. 알아? 알았어? 최선의 삶이었다. 자부하네. 당신이 있어 행복했노라.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을 추억하고 지나가버린 오늘을 후회하며 찾아올 내일에 희망을 품는 것이 삶. 그 날들을 담담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일 것이다.